재난도 민생도 어려운 경제도 전혀 모든 것에 눈 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에 임해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안 처리를 의결한 상임위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3조 6천억, 6천억 원을 깎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된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는 물론 95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43억 원이 감액이 되고 근데 농해수위와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농해수위는 55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노위는 2,300억 원이나 증액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런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국회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것이 이런 의원들이 그리고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의 모습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포획하지 말고 정쟁의 덫으로 포획하지 말고 제대로 추경심사를 할 수 있고 있도록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어서 정쟁이 아닌 추경을 걱정하고 추경을 처리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